오늘은 불의 명곡의 첫 단독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김수철 선생님 편이고요. 저는 나도야 간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건반을 진짜 오랜만에 잡아서 그게 조금 너무 욕심을 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저런 뭐 예를 들어서 꽃다 핀 못한 송이라든지 별리나 왜 모르시나 이런 거를 하리라고 뭔가 예상 가는 이미지가 된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신나는 노래를 해보고자 뽑은 건데 관객분들이 좀 신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관객분들과 그 텔레비 보시는 분들도 저런 신나는 것도 할 줄 아는구나, 애가 마냥 축축 처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저는 그냥 오늘 구경하러 왔거든요. 너무 막강한 팀들이 많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건강하세요. 날씨가 일교차가 큰데 건강하십시오. 제 옷장이 진짜 장례식장과 다를 바 없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밝은 옷을 머리부터 끝까지 휘감아 봅니다. 생애 처음이고요. 사실 이거를 선곡을 하고 편곡을 하고 무대를 하고 지금도 사실 조금은 하던 거를 하는 게 낫을려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이것이 다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신이 났는데 보시는 분들께서도 신이 나셨으면 저는 그걸로 대만족이고요. 매일매일 많이는 아니더라도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은이가 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신나게 방청하러 가보겠습니다. 저 진짜 신나요. 왜냐면 사인도 받았거든요.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이것은 중학교 3학년 예은이가 2007년에 그 신고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가 구매한 YDG 4집인데요. 진짜 명반이고요. 제가 오늘 여기에 사인을 받아갑니다. 여러분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타쿠는 아니고요. 그냥 되게 팬이었어요. 근데 제 앞에 앉아계셔가지고 저는 진짜 무대할 때보다 이거 드리는데 진짜 제가 이 손을 이렇게 팬도 같이 갖고 왔거든요.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개를 타갑니다. 그 논스톱 하실 때 제가 첫사랑이어서 이런 날이 오네요. 여러분들 덕입니다. 출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